쭈허. 오늘은 여섯 가지 색상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한 오일 파스텔은 시넬리의 제품이고요. 이렇게 여섯 가지 색상입니다. 일단 붉은색으로 간단하게 스케치를 해주는데요. 어둠을 표현할 때는 녹색과 섞어서 사용을 해줬습니다. 피부의 밝은 부분은 노란색, 흰색, 빨간색을 섞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피부에는 밝은 부분만 있는 게 아니겠지요. 어두운 부분을 표현을 할 때는 초록색과 파란색을 살짝 섞어서 이렇게 찰필로 문질러줬습니다. 손으로 문지를 수도 있는데 찰필을 사용하면 섬세한 표현이 가능해서 좋더라고요. 이목구비를 그릴 때 필요한 어둠은 곳곳에 발라진 어두운 색을 찰필로 문질러서 그대로 끌고 와서 사용해줬어요. 배경은 번지는 느낌을 주기 위해 손가락을 사용해서 이리저리 문질러줬고요. 옷 역시도 파란색과 흰색을 사용해서 열심히 문질러줬습니다. 가장 어두운 부분에는 블랙을 사용해줬고요. 서명을 해주면 끝! 여러분도 여섯 가지 색상으로만 그림 그리기 도전해보실래요?